안녕하세요. 오늘은 충주역 앞에 있는 주인세대 원룸 11개 상가 2칸 매매가 6억의 원룸 상가 주택을 소개해 드릴게요.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드리는 공인중개사 이광규입니다. 원룸 상가주택의 매매입니다. 충주시 봉방동 충주역 앞에 위치하고요. 소방도로에 접한 일반 상업지역이네요. 1층 상가 2칸, 2층에서 4층 원룸 11개, 4층 주인세대의 구조입니다. KTX 내륙경전철 충주역 개통으로 점진적 집가 상승 지역이고요. 대지 61평, 건축면적 40평, 연면적 148평, 2002년 철권조네요. 희망매매가는 6억입니다. 파란색 원이 충주역의 위치입니다. 모텔 건물들이 주로 많네요. 오늘 소개해드릴 원룸 상가주택은 경제 원룸인데요. 어디 있나 찾아보시죠. 빨간색 원이 경제 원룸의 위치이고요. 충주역에서 남동쪽 직선거리 230m, 도보거리 310m에 위치하네요. 제 영상 스타일이 원래는 바깥부터 보여드리고 안으로 들어오는데 이번엔 4층 주인세대, 3층 원룸, 1층 상가, 바깥순으로 보여드릴게요. 4층 주인세대의 현관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주인세대는 30평형으로 2002년 준공 이후 중간에 한번 전체 리모델링을 거친 상태이고요. 방 3개, 거실, 주방, 욕실, 화장실 1개의 구조에 앞뒤로 발코니가 설치되어 있고 약간 서양의 남양주택이네요. 현관문 안쪽의 모습이죠. 남쪽 앞 발코니에서 바라다 보이는 남쪽의 풍경이고요. 앞 발코니가 거실 쪽부터 시작해서 큰 방 쪽까지 길쭉하게 이어져 있네요. 거실 사이즈 넉넉하죠? 북쪽으로 채광창이 나 있는 이 주택의 방 3개 중 작은 방이고요. 채광창의 바깥엔 뒷 발코니가 있습니다. 주방 공간 널찍하고요. 주택의 북쪽편엔 작은 공원이 있네요. 뒷 발코니 역시 앞 발코니처럼 작은 방부터 중간 방까지 길쭉하게 연결되어 있고요. 보일러실과 세탁실을 겸하고 있습니다. 북쪽으로 채광창이 나 있는 주택의 세 방 중 중간 방이겠죠? 이 주택의 유일한 욕실 화장실인데요. 유일해서 그런지 사이즈가 널찍하죠. 남쪽으로 커다란 채광창이 나 있는 이 주택의 세 방 중 큰 방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4층 원룸 상가주택의 4층에 있는 주인세대를 보신 거고요. 다음으로 아래층에 있는 원룸 한 칸을 보여드릴게요.
원룸의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니 정면에 가스레인지와 개수대가 있는 주방이 보이네요. 이 건물에는 원룸이 11개가 있는데 4개는 이 룸처럼 남향이고 나머지 7개는 북향이고요. 11개 모두 구조는 같거나 비슷한 구조라고 합니다. 앞 발코니를 세탁실과 다용도실로 사용하고요. 여기는 남쪽으로 채광 겸 환기창이 나 있는 욕실 화장실인데 특이하게 보일러실을 겸하고 있네요. 룸마다 에어컨, 가스레인지, TV, 세탁기, 냉장고, 인터넷, 옷장 등이 기본 옵션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11개의 원룸 중 6개가 임대 중이라고 하네요. 이상 원룸에 대한 영상을 마치고 다음으로 1층의 상가를 보여드릴게요. 4층 원룸 상가주택 건물의 1층 면적은 38평입니다. 현재 상가 두 칸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원래는 통건물이라 하고요. 두 칸 상가 중에 저는 왼쪽 상가의 입구로 들어왔네요. 좀 전에 보신 상가의 앞 공간은 사무실이나 매장용의 공간이 되겠고 지금 보시는 이 공간은 창고 등 별실의 공간으로 사용되겠네요. 이 비어져 있는 공간은 두 칸의 상가 중 오른쪽 상가가 되겠고 앞에는 옆과 분리가 되어 있는데 뒤는 또 트여 있네요. 암튼 사용자 또는 임차인의 필요에 따라 텄다 막았다 하면 되겠죠. 이 공간은 건물 1층 계단실이 뒤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공간 앞에 1층 화장실의 공간이 있고 그 화장실 공간 앞에 1층 계단실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 소변기의 뒤편이 건물의 계단실인 겁니다. 1층 상가의 내부에 대해 잠시 요약을 해드리면 총 면적 38평을 통으로 사용하는 게 가장 합리적일 듯 하고요. 두 칸으로 사용할 때 한 칸의 전용 면적은 15평형이 될 듯 하고요. 나머지 8평 중 4평은 화장실이 공간이 되겠고 화장실 뒤편의 4평은 건물이 비품 창고로 사용하면 될 듯 합니다. 다음으로 건물이 바깥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촬영 중인 곳은 충주시 봉방동 충주역전이고요. 조 앞으로 100m를 직진해서 150m를 우회전하면 좌측에 충주역이 있습니다. 영상 초반에 항공사진으로 보신 것처럼 주변엔 모텔들이 많고요. 앞에 보이는 베이지색 4층 건물이 오늘 소개해드릴 경제 원룸 상가주택 건물이 되겠습니다. 이 경제 원룸이 위치한 토지의 용도 지역은 건폐율 80%의 일반 상업 지역이고 토지 면적은 61평이네요. 2002년에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준공된 단독주택 용도의 건물인데요. 1층 38평은 소매점 용도로 상가 두 칸, 2층 35평은 다가구 주택 용도로 원룸 5개, 3층 40평도 다가구 주택 용도로 원룸 5개, 4층 35평은 다가구 주택 용도로 주인 세대와 원룸 한 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건물의 난방과 취사는 도시가스를 사용 중이고요. 도로 바깥 상가의 앞에 주차 공간 보이시죠? 5개 자주식 3대의 주차 시설이 등록되어 있네요. 현재 1층의 상가 두 칸은 모두 공실 상태인데
임대를 놓는다면 보증금 1,000만원에 월차임 80만원이면 적정할 듯 싶고요. 2, 3, 4층의 원룸 11개 중 6개가 임대 중이고 5개가 공실 중인데요. 원룸의 임대료는 보증금 1,200만원에 월차임 25만원에서 28만원 정도라고 하시네요. 그리고 4층의 주인세대는 주인분이 지인분께서 거주하고 계시는데 임대료는 파악을 못했네요. 주인분께서 미국에 계시는지라 통화와 특히 가격 산정에 애로가 있었다는 거 살짝 하소연해봅니다. 이제 건물이 내부로 들어가서 계단실과 복도와 옥상을 보여드릴 거고요. 보시는 분들 중에 혹시나 4층 건물인데 왜 엘리베이터가 없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요. 다른 지역은 제가 모르지만 충주에서는 매매가가 8, 9억은 되어야 엘리베이터가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계단실과 복도와 옥상에 대해 뭐 특별히 설명해 드릴 것이 없어서 멘트는 생략하려고 합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고요. 초대형 태풍 힌남노가 이제 한반도를 다 통과한 듯 싶은데 혹여나 피해를 보지 않으셨나 모르겠네요. 모쪼록 피해가 없으셨기를 바라고요. 이제 불과 며칠 후면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제 구독자님들을 비롯한 모든 분들 즐겁고 알차서 건강하게 행복한 추석 연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청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고객 만족을 위해 1년 350일 최선을 다하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충주시와 충주권역부동산에 관한 모든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토지, 주택, 아파트, 원룸, 빌딩, 공장, 창고 등 매매 및 임대에 관해 전화, 문자, 카톡 주시면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다하겠습니다.